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베이스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200만원대 베이스에서 추천했었죠. 300만원대 베이스에서 추천할 만한 베이스, 사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지금은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동일한 모델로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그 메트로 익스프레스는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이 모델은 아마 거의 국내에서 유일할 것 같고요. 이 악기는 재즈 베이스에서 되게 정통성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컬러는 이 아이스블루. 물기가 많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샤도스키 NIC의 특징이라면은 챔버 바디인데, 요 베이스는, 이 베이스는 챔버 바디를 유지했어요. 일본 스타일의 챔버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무게가 3.5에서 6kg밖에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가볍고 공명감이 좋습니다. 300만원대의 재즈 베이스 하이엔드를 찾는다면 여러가지 악기들이 있겠지만 샤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 리스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종이 됐기 때문에 가치도 있고, 소유에 대한 가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소리인데, 소리가 굉장히 그 샤도스키에서 나올 수 있는 뉴욕 스타일에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 NIC 뉴욕 커스텀은 챔버 바디를 사용하는데 동일하게 그렇게 했고, 팬더 사운드에 조금 더 충실한 것 같아요. 무게도 가볍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또 체구가 작은 분들한테도 부담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 쉐입이나 뭐 스트링 가드너나 뭐 예전 레트로 라인이랑 뭐가 달라졌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헤드 두께도 많이 다르고요. 디폼 방식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더 파여 있고, 메트로 라인 그 샤도스키 그 명성 자체가 워낙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메트로 라인 뭐 일본 또 지금 현재 독일로 넘어갔고, 독일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상당히 우수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된 마지막 그 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고요. 샤도스키를 일본 스타일로 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그 대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00만원대에서 여러 가지 연주를 하거나 합주를 하거나 또 재즈 베이스 사운드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가성비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음악과 학생들이나 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사운드 테스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